이건 차가 어딨어? 빅파이어. 빅파이어는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라.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맞다? 빵수님? 맞으신가? 어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셰프 이제 빵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의 간단한 음식들 소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부 샐러드를 하고 새우 관자에다 크림 소스 넣어가지고 그러고 스테이크를 하면서 라이스 크로켓이라고 이탈리아식으로 아란치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건데 일단은 미리 만들어 왔거든요. 유저 미쳤는데 이게 뭐라고요? 아란치니요. 아란치니? 누굴 쳐? 뭐 누굴? 이거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지? 뭐야 이건? 오, 뭐야 이거 뭐죠? 이거 오리엔탈 소스라고. 오리엔탈 소스.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죠. 네. 강아지가 몸 아플 때 설사하는 이거. 예. 평지 새끼. 이거 하나 훔쳐 먹으면 안 먹겠다. 먹자. 야, 두부 처먹 어떡해? 야, 두부 처먹 어떡해? 안녕. 야, 두부 혼자 처먹 어떡해? 안 먹었어. 오, 오리엔탈 소스. 오리엔탈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풍석을. 맞아요. 뭔 소리지? 맞아요. 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은별이 뇌입니다. 은별이 뇌. 났어요. 이 뇌나 두부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나봐요. 이분은 게임 워낙하셔. 바로 드시면 돼요. 오, 요리의 이름은 뭐죠? 무대로. 아, 스텝 스텝. 그래도 간단하게 뭐 하나 당연하지만 되게 맛있죠? 와우 와 아, 내 눈! 예쁘게 나와요? 어 진짜요? 와 미인이었대? 아 치열이 몰라요 저쪽에 나왔네 어? 왜? 믿어! 굽는다 고기 굽는다 뭘? 아, 이건 차가 어딨어? 빅파이어. 빅파이어는 조용히 하라는 거야. 빅케어리풀은 뭐야? 빅케어리풀? 제가 힘내라고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래, 형한번 힘을 들여봐 한번 그러면. 영원한 밤. 불안한 내 눈빛 속에 널 담아 헤드 달아둔 힘이 좀 나셨나요? 제목이 뭐예요? 럭시거리요 힘이 좀 나셨나요? 제가 블랙핑크를 잘 몰라서 블랙핑크를 모른대요 아니 제목이 뭐라고? 블랙핑크의 럭시걸 넌 육시걸이지 일단 이제 상태로 그냥 바꿔서 새우나 관자 이제 조리 오 세관 세관 대박 와 관자 야 은별아 관자 아니? 알아요 과자놀이 일단은 물기 제가 한번 다 세고 큰 강낭콩처럼 생겼다 근데 저 화장실 갔다 왔어 화장실? 화장실 일로와 거기 하자 저기다 써놓고 떨어지기 전에 띄워가지고 받아 알아서 오케이? 싸고 빠르게 들었어 더럽잖아 그러면 받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자 해봐 저기 화장실이야 저기요 제가 한번 놀래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Here we go! 자 오늘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아 무섭다
어떻게 사람 놀래키는 게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그의 나이 29살입니다. 여기 1층과 2층에 부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교토리군이 은별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한 3분째 저러고 있습니다. 3분째 저러고 있어요. 3분째. 아니 그런 애들이 있어. 똥싸면서 애니 한편 보는 애들. 아 급빌인데 내가 한번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별아 빨리 나와. 저기 똥싸 죽었나? 야 은별 죽었어? 너를 약 5분 동안 저러고 기다리고 있었어. 몰라. 화장실에서 나올 줄 알았나 보지. 밑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오 쉣! 그 와중에 새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우 손질 다 된 건데 새우 등쪽에 칼집을 내면 이렇게 넓어지거든. 오. 아 초밥에 올라갈 때 딱 이렇게 네, 올라가죠. 네, 초밥에 올라갈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올라가죠. 예야. 부족하시면 이걸로 더 해드릴게요. 어, 네 좋습니다. 새우야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어 이 관자도 썰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오 무슨 이렇게 과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와우 관자 구이 관구. 와 관자가 후라이팬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자놀이라고 하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홀리 이 요리의 이름은 이 요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스크롤 내리다 발견해서 해주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라는 음식이에요. 아 그렇죠. 아까 말한 들으니까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관자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관자 진짜 맛있다. 해산물이랑 와인은 잘 어울리네요. 아, 그런 거. 찌개잖아요. 오, 이번에 뭐죠? 네, 고기 꿀밥. 아. 오, 와, 거의 뭐 이 수준이 아우피지, 피자루, 아카이루 이 느낌이에요. 상대장입니다. 와, 소리 봐. 야, 그렇게 웃는 건 뭐 생각하면서 웃는 거야? 아, 괜찮아. 봐봐, 방금 찍은 거 봐. 방금 찍은 거 봐봐. 뭐 이거 김지현 아니야? 아, 괜찮아. 이 전사진 봐봐. 어, 왜 가렸어요? 이거 봐. 고객님. 이거 그만 떠도 돼요? 네. 와, 개 맛있겠다. 와. 다시 먹어보죠. 예. 개 맛있다. 볶음밥 특유의 기름이잖아 고소하잖아. 그거를 튀김가루에 대신해서 개 맛있다. 처음 먹어봤어 알았지. 마라님 왜? 네. 고기 쌉니다 이제. 어! 제발 제발 제대로 됐어. 잠깐 카메라 가리고 있을까요? 어 됐다. 와! 아, 진짜 다행이다. 아. 꼬다리 준비됐습니다. 꼬다리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마라님 한번 드셔보시죠. 예. 존나 맛있어. 야, 먹어. 너 빨리 먹어. 네. 야, 기다림 보람이 있다 진짜로. 뭐예요? 존나 맛있다. 와. 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이게? 아, 빨리 먹고 싶다. 와, 아 이거 미쳤는데 진짜? 네, 그러면 버터 향이. 와 향. 와, 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덜어서 드시는 게 나아. 따로 같이 드시면 너무 느끼하실 것 같아가지고 타이밍. 근데 왜 나 먹는 데 그래 보일 텐데 이거 제가 담은 일본 캡슐인데 이거 약간 느끼하다 싶으시면 같이 조금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오, 직접 담그셨대요. 와 이거 진짜 짜장면이다. 진짜 좋아하는 볶음이에요. 우와. 너무 맛있다. 와 향부터 맛있어. 와 우와 우와 아 바질 너무 맛있다. 바질 쩐다. 우와.
손드라이 컵밥도 다진 거거든요. 그 볶음밥 그 아랑치즈랑 같이 드셔보세요. 올려가지고 위에다가요? 네, 올려서 어때요? 진짜 신기한 맛이에요. 진짜 잘 어울려. 이제 디저트 빼고는 덮밥 혹은 국수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와 진짜 미쳤다. 어, 이게 그쵸? 뭐죠? 어, 외부 국수인데 이거? 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 시원하네. 고깃찜이랑 장어찜에서 느끼한 거 먹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코스 같아. 엄청 시원해. 나 차슈 떡밥 해드릴게요. 우야! 차슈? 차슈 빵. 뭐야 이거? 찐이다 진짜 이거. 와, 와 이거 뭐예요? 쩐다. 와 이거 지난번에 마지막에 혹시 결혼하셨어요, 땅콩님? 이렇게? 뭘? 데뷔 신동 리스트에 얘는? 와, 씨. 오. 진짜 맛있다. 이거는 남기면은 진짜 싸갈래, 진짜. 맛있을래? 어. 진짜 맛있다. 내가 너무 모르니까 맛있다는 게 느껴져, 이거. 와, 이거 파는 데 있으면 죽겠다, 와. 나머지 이제 디저트. 아, 네. 세 종류. 아, 그렇구나. 우와. 슈버트와 바스켓치즈, 그 다음에 이게 크림치즈에다가 브라운다. 예쁘다. 미친년. 어? 뭐가 말했지? 예쁜 사람은 미친년이라고 해요. 어느 사람 그런 걸 안 줘. 왜? 너무 예쁜 사람은 미친년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느 사람은 되게 많이 이뻐하나 보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요리를 해주신 빵순이 얼굴 너무 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진짜 스테이크 그게 아직도 감동이고 사실 볶음밥이 네,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건 사실 기억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다 진짜 계속 생각이 나요. 오늘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호불호. 원래 단 거 그렇게 많이 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포차관이 주장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매장은 맥주를 나는 나는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 이유 사케테